안녕하세요. 위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산행지였던 도봉산 여성봉 오봉 송추계곡 산행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 코스는 저의 첫 산행지였고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항상 오면 설레고 항상 오면 정말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산입니다. 그러면 코스 한번 살펴보고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오늘의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는 오봉 탐방지원센터 송추분소고요. 여성봉을 지나 오봉, 제가 만나고 싶은 오봉을 산행한 후에 800m를 진행하면 갈림길이 나와요. 여기에서 송추폭포, 사패산과 오봉의 갈림길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송추계곡을 지나서 원점 회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 오봉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 비가 와서 비가 오후에 조금 내렸죠. 저 되게 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습하지 않고 연초록하고 산행 초입에 새소리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산행 초입에 직진하다 보면 울대습지 자연관찰로와 좌측으로 여성봉 오봉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울대습지 자연관찰로가 직진이다 보니까 많이들 저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시더라고요. 좌측으로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여성봉 가는 길은 이런 계단길로 돌계단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산행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세요. 천천히 산행하시면 되고, 마지막 여성봉 가기 전에 마지막 그 난간 구간하고 계단 구간이 좀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금 숨이 헐떡거리는 정도, 그게 답니다. 여러분, 지금 산행 시작 20분인데 20분 정도 완만하게 올라왔어요. 완만하게 올라오면 저 멀리 상장릉선 백운대도 빼꼼히 보이고요. 저 위에 여성봉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우, 역광이 좀 강한데 저쪽에 사패산 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천천히 힐링하면서 자연을 좀 느끼면서 산행할 수 있는 코스예요. 저쪽에 노고산도 잘 보이고 있고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예요. 좀 그리고 여성봉하고 오봉은 제가 좀 어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스고 저의 첫사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코스를 좀 알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제 여성봉 400m 전인데요. 이제 난간길이 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단길이 좀 이어집니다. 북한산 다른 코스에 비해서
어필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니까 천천히 산행하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봉입니다. 여성봉 뒤쪽으로 가면 북한산이 잘 조망이 되고 오봉이 잘 조망이 되죠. 여러분, 여성봉 뒤쪽이고요. 여기 조망이 정말 멋있죠. 저기 보시면 오봉이 너무 잘 보이고요. 사실 저기 자음봉도 빼꼼히 보여요. 그리고 상장능선과 중앙사령관 북한산 백운대입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없네요. 바람이,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오늘은 정말 한여름이네요. 여러분, 아까 저희 여성봉 우측으로 올라가서 오봉과 북한산을 잘 조망을 했고요. 근데 조망 포인트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데크가 있어요. 데크에서 식사들 많이 하시고 담소도 많이 나누시는데 저쪽으로 가시면 더 좋아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여성봉 왼쪽으로 오면 여기 벤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세요. 백운대, 저기 오봉. 멋있죠? 여기 정말 조망 포인트예요.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간격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저 여기서 물 한 모금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봉에서 오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봉까지는 1.3km 남았고요. 여기 오봉 가는 길은 처음에는 숲길이에요. 거의 평지 수준의 숲길로 가다가 오봉 다 가서 난간하고 계단길이 조금 있긴 한데 어필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산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산행 영상에 보면 천천히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빨리 산을 탄다고 해서 등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산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평속에 빠져 있었고, 평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시간당 3.0 이상이면 좀 그래도 산을 탄다, 등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다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어떻게 즐기냐,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봉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계단을 지나가야 되고요. 오봉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봉입니다. 저 멀리 배군대도 있고. 여러분, 오늘 좀 연무가 꼈어도 롯데타워도 보이고 서울 시내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우이암도 보이고 있고요. 아, 오늘 북한산 배군대 인수봉 망경대는 정말 예쁘네요. 약 7년 전쯤에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처음 여기를 왔죠. 재활 운동차 많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등산을 선택을 하고 처음 방문한 게 오봉입니다. 그때 정말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매년 자주 옵니다. 계절별로도 오고요. 틈나면 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도 오고 좋은 날도 오고. 산을 저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준 오봉산입니다. 여러분, 저기 중봉, 자원봉, 신선대가 다 보이네요. 일단 자원봉 방향으로 800m 가다가 송추계곡 쪽으로 하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봉에서 300m 온 지점이고요. 자원봉까지는 1.5km 남았습니다. 오봉까지 오셨다가 송추계곡, 송추폭포 쪽으로 가지 않으실 거면 바로 오셨던 길로 하산하시는 게 더 나으십니다. 거리상으로
원점으로 바로 내려가시는 게 더 짧으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버릇이 자원봉 방향으로 가다가 송추폭포, 송추계곡 쪽으로 하산해서 송추폭포를 잠시 들리는 게 또 산행의 맛이라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송추계곡, 송추폭포 쪽으로 하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추폭포에서 봬요.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봉에서 800m 왔고요. 송추 주차장까지는 4.4km예요 거리가 늘었죠. 제 도봉산 능선 산행 영상 보시면 오봉에서 여성봉 주차장까지 하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게 버릇이 되라서 폭포도 봐야 되고 송추계곡도 봐야 돼서 여기 내려가는데 잠시 이렇게 좀 험하게 내려가는데 좀 급하게 내려가죠. 잠시 그러는 거니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아, 오봉에서 산행객들이 좀 있었는데 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리를 좀 잘 안 내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멘트가 참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는데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여러분 송추폭포 왔는데요. 물이 없네요. 요즘 너무 가물어가지고 여기가 수량이 많을 때는 정말 장관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보면 되죠 뭐. 여러분 오봉에서 2.7km 왔고요. 주차장까지는 2.3km 남았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이죠. 사패산 방향입니다. 여러분 송추계곡 하산길은 돌길로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계곡에 물이 전혀 없습니다. 송추계곡에 물이 없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올해 가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송추계곡 자연 관찰로인데요. 송추계곡
오시면 이런 자연 관찰로를 좀 살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런데 수량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세차게 흐르는 물과 계곡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쪽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 너무 예쁘고 연초록하고 좋습니다. 이런 자연 관찰로가 송추계곡에 여기 말고 또 반대편 쪽에 또 있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그쪽도 계곡길과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산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산행 안 하시고 계곡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하셔도 충분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송추계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길이 이렇게 걷기에 너무 좋게끔 되어 있어요. 조성을 잘 해놨고 저기 고기들도 있네요. 지금 가면 천천히 이렇게 숲길을 걸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론 부모님과 때론 아이들과 때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산책하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산행 거의 다 마쳤고요. 오늘 총 9km 걸었네요.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렸고요. 휴식 및 촬영 다 포함이고요. 지금 현재 산행객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산하는 길이고 지금 10시인데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도봉산 여성봉 5봉 코스 저는 첫 산행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스라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좋아요. 천천히 산행하시면 더 많은 것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 정말 좋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